일단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확실을 하거든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IT 부품 중에 패키지 기판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 국내 6개 패키지 기판 PCB 6개 회사의 합산 작년 같은 합산 영업이익이 4,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6개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는데요. 올해 해당되는 6개 기업들의 패키지 기판 영업이익이 7천억 대까지 추정이 됩니다. 작년 대비 66%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심택을 포함한 패키지 기판 여러 가지 있죠. 심택,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코리아 서킷까지 마찬가지고요. 종목들이 좋은데 오늘은 대덕전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규 투자가 2020년 하반기에 900억,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700억,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1,100억이 집행되면서 FCBGA향 관련된 프리미엄급 패키지 기판 투자가 선제 투자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하던 FCBGA 패키지 기판 매출이 2,000억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히 외형 형장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패키지 기판 수급 변화에 그러면 지금 좋은데 피크아웃이 아니냐 물어보시겠지만은 지금 공급이 수요 대비 25% 정도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소재 부분에 대한 원자재 가격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가격 전가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소재에 대한 부품에 그런 들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지금 대덕전자를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좀 올라와서 눌림목 접근은 가능하지만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심택, 코리아서킷,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렇게 전반적인 패키지 기판, 대용준은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패키지 기판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덕전자 가격 전략은 눌림목 접근 좀 권고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손절가는 2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은 일단 오늘장에서는 아닌 거네. 어제가 또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스권이지만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일선 매매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일선 정도가 2만 4천 원 정도 언저리에서 오일선이 평가되어 있으니까 오일선 플레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